안녕하세요. 저 우연치 않게 들어온 식당이 알고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뉴욕 맛집 달라스 바베큐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거든요. 와, 그냥 타임스퀘어 가든 근처에 와서 뮤지컬 알라딘을 보러 왔는데 우연치 않게 들어왔잖아요. 여기가 유명한 데죠. 달라스 바베큐 타임스퀘어죠. 여기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인가 봐요. 그래요. 여기가 달라스 바베큐. 저기 와서 저희는 뭣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그냥 여기 스쿨버스를 내려서 애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꼬맹이들이. 그래서 저는 뭘 시켰냐면 여기 샌드위치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 10불 99고요 사이드로 샐러드하고 콜슬러가 나온대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버거 더블 버거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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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버거 19불 99짜리 어우 되게 비싸게 시켰네. 네. 사이드 뭐 나온대요? 샐러드하고 콜슬러하고. 아 그렇대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 콕을 시켰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콕 처음 봤어요. 마치 음악이 나옵니다. 음식이 잠깐만요. 무슨 음식이 나왔는데요. 여기 카레 고추 있어요. 치킨 샌드위치. 우와. 그리고 잠깐만요. 잘 설명해. 이게 더블 치즈버거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사이즈가. 와. 음식 다 먹지? 그러니까. 이게 10불 99. 근데 이걸 다 어떻게 먹죠? 너무 커서? 여기가 전경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길 건너에는 타임스퀘어 가든하고 극장이 보이고 저희가 이걸 먹고 이제 알라딘이라는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와. 아래층에는 타겟이라는 슈퍼가 있고 옆에 창문 옆에 앉으려 했더니 두 명이라서 안 앉혀줘요. 네 명이라 해야 되는데. 네. 여기가 저도 몰랐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뉴욕 맛집으로 꼽히는 데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먹어요? 글쎄요. 그거 내가 볼 때는 꺼내서 잘라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고민이네요. 이거 일단 샐러드를 하나 먹고 햄버거 한 입에 들어가요? 한 입에 들어갈까요? 두께가 얼마큼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두께. 진짜 이걸 나 한 입에 어떻게 먹지? 네.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커요. 칼은 아 이거를 저는 꽉 누를게요. 이렇게 하고 꽉 누르니까 소스가 다 나오네. 이게 한 입에 들어갈까요? 단호해요.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십시오. 맛있어요? 달라스 비비큐로 왔습니다. 뉴욕 맛집.
식당이 굉장히 커요. 햄버거도 엄청 커요. 그런데 맛있어요. 뉴욕에 오시면, 맨하탄에 오시면 타임스퀘어 가든 근처에 가시면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로 오세요. 달라스 바비큐 강력 추천합니다.